초양극화 시장에서 살아남는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또 이제 조금 뭔가 주춤주춤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시장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큰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좀 뭔가 또 내리막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뭔가 전망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초양극화로 가는 주택시장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왜 나왔냐면은 지금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출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10월 10일 날짜도 아주 좋죠.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한강변 아파트의 주인이 될 기회, 1억대 실전 재개발 투자 공개 세미나입니다. 지금 한강변과 뭐 역세권 이런 데를 끼고 있는 곳들 좋다는 거 다들 아시죠? 하지만 1억대 투자는 없습니다. 물론 외곽에, 별로 사람들 선호하지 않는 외곽 지역에 가면 뭐 1억대 투자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여기 이 지역 괜찮네, 중심 지역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곳에 1억대 투자라는 건 없어요. 이게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강변 아파트들 얼마나 갈까요? 한강변 아파트들 아무리 안 해도 20억은 다 넘겠죠. 30억. 네, 30억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재개발 투자처 1억대 물건을 공개하는 그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10명 예약 필수고요. 빠르게 신청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부동산 시장 양극화, 이거 지금 양극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네,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그런 아주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양극화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입니다. 자, 모든 선진국들, 모든 국가가 부르짖는, 외치는 그런 건 뭐예요? 지역균형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들이 균형 있게 다 발전을 해야 된다. 즉 대도시든 중소도시든 다 같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 그렇죠? 너무도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모든 국가가 얘기하는 지역균형 발전,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보면요, 뉴욕에 우리 뭐 가장 그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집값이 비싼 동네죠, 뉴욕. 뉴욕의 소호라는 지역의 중간 가격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요, 라스베가스에서 18채, 애틀란타에서 23채, 디트로이트에서 29채. 자, 이렇게 한 채로 이렇게 많이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무슨 얘기를 의미해요? 집값이 중심 지역하고 이런 지역들 집값이 지금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가령 강남 3구의 중간 가격에, 우리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 한 채로 청주나 대전이나 이런 데 가서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을까요? 열 채? 힘도 없죠. 어떻게 열 채를 사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강남의 중간 가격의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어 봐야 이 외곽에, 우리 그 지방의 도시에 아파트를 살 때 몇 채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아직도 미국처럼, 이게 미국의 얘기거든요, 미국처럼 이 지역 간의 집값의 격차가 작게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처럼.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양극화는 하나의 우리
전 세계적인 하나의 커다란 흐름입니다. 양극화를 떠나서 초양극화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 초양극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재테크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대출 규제 지금 뭐 해서 대출 규제가 나오니까 8월 달에 갑자기 시장이 조금 주춤주춤한다. 오르기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오르는 속도가 지금 작아졌다. 완화됐다 많이.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대출 규제는 근데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결론적으로 대출 규제는요,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대표적인 규제 대책이에요. 여기 기사 나왔죠? 대출 규제 약발 먹혔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지금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승세의 폭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강의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측을 했죠. 규제 대책 나올 거다. 나오면은 주춤할 거다. 하지만 그 주춤하는 기간은 단기간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상승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상승장.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 이 흐름이 하락장으로 가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상승장이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에서 규제 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장세가 아니고요. 숨 고르기 장세예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들도 지금 많이 빠지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조금 이 집주인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보는 눈치 보기 장세, 즉 숨 고르기 장세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택시장 가리키는 상승장을 가리키는 지수가 주택가격 전망지수 CSI 지수라고 해요. 그리고 또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 많으냐 적으냐, 그리고 유동성, 돈의 흐름이, 돈이 지금 시장이 많이 풀렸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주택가격 전망지수 추이는 이 주택가격 전망지수를 CSI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냐 작으냐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100으로 해서 100보다 많으면은 1년 후에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100보다 낮으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가만히 잘 보세요. 1월달, 올해 1월달에 92였어요. 92. 제가 1월달에 시장이 변곡점이 생겼다,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1월달 92, 2월달 92, 이때가 바닥이었죠. 이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자, 그런데 바로 3월달부터 95, 101, 101 해서 쭉 지금 얼마예요? 9월달 119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1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아졌다는 거죠.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매매가의 선행지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도 한번 보자고요.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은 자, 2024년 19,775, 내년이죠. 2025년 35,582, 2026년 2,388, 2027년 2,092. 이렇게 지금 일단 나와 있는데 이게 서울 아파트에 매년 공급돼야 될 적정 물량이 46,779 가구라고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죠. 예전에는 뭐 5만 5천 가구, 6만 가구 이렇게 될 때도 있었어요. 매년 적정 수요가. 근데 지금 많이 줄어서 4만 6천 가구. 즉 그 밑으로 계속 지금 내려와 있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2025년도를 지나면서 계속 줄어들어. 공급이 없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시켜서 빠르게 지금 공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 후에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열심히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란 돈이라고 얘기하죠. 돈이 시중에 많이 도느냐 아니면은 돈이 시중에서 말랐느냐, 씨가 말랐느냐. 자, 그런데 자 미국발 금리 인하가 9월 19일인가요? 금리 인하 됐죠?
이제 비로소 0.5포인트를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 전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했을 때 시중에 돈을 흡수해서 유동성을 줄이려고 했었죠. 미국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었죠. 미국이 가면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달러라는 상당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죠. 그래서 그런데 9월 19일 금리 인하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는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방향을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자도 싸지잖아요. 우리가 돈을 빌리니까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더 많이 할 것이고요. 그렇죠? 싸지니까. 그리고 기업들은 어때요? 생산과 고용을 늘리겠죠. 투자도 늘리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유동성. 자, 이게 우리 9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 내리면 저는 이제 10월 달에 한 달 후인 10월 달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10월 달에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서는 지금 고민이 많죠. 금리를 내리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집값이 많이 지금 막 오르고 있고 그리고 가계 부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되는지 좀 잡아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쪽에서 지금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10월에 인하할까 11월에 인하할까 하긴 하겠죠.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한 80% 이상 된다. 예, 그리고 11월에 인하할 10월에 안 하면 11월에 반드시 해요. 하지만 10월에 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이제 돈이 시중에 엄청나게 넘칠 텐데 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 이 돈이 많이 풀린 돈은 어디로 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더라. 자산시장으로. 자산시장은 부동산시장,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이죠. 이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더라. 물론 다 흘러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상당 부분 이 돈들이 흘러간다. 그래서 이게 자산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예요. 유동성. 그래서 유동성이 지금 커지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상승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대출 규제 지금 이렇게 막 해대면은 최대 피해자는 누구예요? 무주택자가 최대 피해자예요. 그리고 그렇죠. 무주택자가 최대 피해자. 왜냐하면은 대출 규제를 한다는 건 대출 못 받게 한다는 거잖아요. 대출 못 받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무주택자는 그 집을 사서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들은 대출 규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이 투자자들, 집이 있고 또 다른 집을 사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전세를 끼고 사잖아요. 대출을 받는 게 아니에요. 대출 받으면 전세도 나오지도 않아. 전세 있는데 대출이 어떻게 나와? 그렇죠? 그래서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 규제가 별로 그렇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주택자가 최대 피해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강남의 압구정동이라든지 이런 반포라든지 이런 고가시장은 돈들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출 규제 영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가시장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저가시장, 저가시장은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 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잘 들어가지를 못하는 지금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관망 상태로 지금 가기 때문에 매수세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 규제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정책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알 텐데 왜 이렇게 양극화를 부추길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수요든 투기 수요든 투자 수요든 아니면 실수요든 간에 다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집값이 올라서 문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왜? 뭐가 문제예요? 가계부채 문제다. 가계부채.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언론에 나온 게 2003년도예요. 2003년도. 2003년도에 뭐 언론사 사설에 가계부채의 그 도화선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40%대밖에 안 됐었어. 그런데 가계부채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사설에다 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제의 볼륨이 커지면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나라들 가계부채 많거든요. 그럼 그런 나라들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계부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국가부채가 문제고요. 그 다음이 기업부채. 그 다음이 가계부채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계부채의 문제를 자꾸 부각을 시킬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가계부채 문제가 된 나라들이 별로 없다는 거지. 가계부채가 많아서 파산을 했다거나 그런 사례 있습니까? 자, 수요가 줄어들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수요가 줄잖아요. 수요가 줄어들면 거래량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당연히 감소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감소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계부채가 안정,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안정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게 정부의 가장 큰 의도입니다. 그런데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규제를 가한다면, 자, 빠른 속도로 지금 정부 정책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죠. 왜? 공급이 부족하니까 빠른 속도로 공급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재개발 전축 다 풀어주고 뭔가 뭐 용적률도 높여주고 안전진단도 면제해주고 지금 뭔가 빠르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가계부채를 이 공급을 줄이는 이 가계부채는요, 아, 공급이 아니라 이 돈줄을 줄여서 집을 못 사게끔 하는 가계부채 대책은 정책과 반대로 가는 대책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매매 거래가 일단 침체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택, 침체하게 되면 주택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는 거죠. 주택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신규 주택 공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사야지. 그렇죠.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을 하는 건데 수요가 없는데 신규 주택 공급이 됩니까? 감소하죠. 이것도 당연히. 그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어떻게 돼요? 전월세 가격만 올라와. 왜냐하면 공급이 없으니까 전월세. 그래서 바야흐로 전세난이 생기는 거고요. 전세난이. 전세난이 계속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중이 이렇게 컸던 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갭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전세나 월세로 살던 사람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이 악순환의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우리가 이 정책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런 것들은 규제 상승장에서의 규제 대책은 일시적이다. 단기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했죠. 이제 두고 보시면 알지만 단기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심리적으로 위축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앞으로 서울과 경기, 이게 이제 수도권이라고 해요. 서울 경기를 묶어서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울 경기와 지방의 격차는 점점 커진다. 양극화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대출 규제로 시장이 안 잡힌다. 그러면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묶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또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대책들이 나오더라도 절대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대책들이 나와도 그 효과, 영향은 단기간에 불과하지 지금의 어떤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규제가 나올수록 또 규제가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극화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쏠림은 당연한 현상이다. 점점 더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커져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시점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양극화 시장에서 자, 입지 가치와 사업성 이건 뭐 둘 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입지 가치를 더 높게 봤어요. 사실은 입지 가치. 입지 가치가 최고지. 입지가 좋아야 돼. 그래야 돼. 그 다음에 사업성. 근데 지금은요. 건축비 뭐 이런 거 다 올랐잖아요. 인건비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왜냐하면 원자재 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업성이 안 나와요, 지금 사업성이. 그래서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으로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 이것이 지금 투자의 관건이다. 어디서?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뭐가 중요해? 사업성. 사업성 높은 곳, 사업성이 높아서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은 외곽 지역도 무조건 투자하세요. 하지만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외곽 지역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곽 지역은 원래 투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외곽 지역이라도 일반 분양이 많이 높게 나온다면, 즉 사업성이 높다면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지금 예전과 조금 틀려진 그런 상황이에요. 사업성 높은 거, 재개발 투자의 핵심은요, 빠른 시간 내에 돈을 손에 쥐는 거예요. 그냥 지어질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개발 투자는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났으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빠져나올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개발 투자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은 충분히 이익이 났다고 생각하면 빠져나와서 다시 또 재투자를 하는, 이렇게 계속 투자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재개발 투자지, 끝까지 지어질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 살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런 분들은 재개발 투자를 안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의 핵심은 빠른 시간에 돈을 손에 쥐는 것이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돼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야 돼. 그리고 투자금이 소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액, 작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재개발 투자는. 재개발 투자에서 지분이 한 평이든 두 평이든 무조건 작은 게 있다면 작은 걸 사는 게 최선이에요. 뭐 6평 이상이 돼야지 현금 청산이 안 되고 6평 이하면은 현금 청산 된다? 그건 다 낭설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많이 저는 이 재개발 시장에 돌고 있다는 거 저도 상당히 많이 듣던 얘기죠. 그래서 재개발 시장에는 한 평만 있어도 아파트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의 핵심은 빠른 시간 내에 돈을 손에 쥐는 것. 갈아타기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얘기들 준비했습니다. 자, 세미나 10월 10일 목요일 특별 세미나 안내합니다. 한강변 아파트의 주인이 될 마지막 기회입니다. 1억대 실전 재개발 공개 세미나. 1억대 한강변 역세권에 끼어있는 1억대 투자 물건은 이번이 마지막이자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제가 특별 세미나를 안내해드렸고요. 위치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위치. 이거 저기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도 얘기했죠. 미국. 그렇죠. 로케이션. 부동산은 로케이션이다. 입지다. 이런 얘기했듯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위치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항상 위치가 가격을 결정해 준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에 내가 위치해 있는지 가격을 결정해 준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또 힘이 크게 날 것 같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